중고중부엔 따따씨 저녁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주의 영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이 목소리에 아버지 반응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기뻐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주십시오. 하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주 그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 흘리셨네. 모든 저주께 바치셨네. 저 해와 달과 별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 흘리셨네. 모든 저주께 치셨네. 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향기가 하늘에
죽음보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이제
네, 우리 2022년 겨울 워시 포도나무 워시 캠프 네, 우리 둘째 날 저녁 집회입니다. 우리 저녁 맛있게 잘 드시고 오셨나요? 네. 너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집회입니다. 우리 옆 친구에게, 양 옆에 있는 친구에게 주님이 주신 소명을 꼭 찾길 바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주신 소명을 꼭 찾길 바래. 우리. 네, 우리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우리 계속 집회 전에 잠깐 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좀 반주해 주시고 우리 짧게 잠깐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마음밭에 하나님 제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케 하여 주십시오. 단순히 그냥 어떤 텍스트로 정리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하나님이 실제적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을 하나님 좋은 밭 만들어주시고 우리 요즘 목사님의 입술에 하는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정말 가감 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자기 자신을 두고 여러분 이것은 초월적인 일입니다. 논리로 설득되는 일이 아니라 초월적인 일은 절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오후부터 하나님 이 시간까지 아버지의 은혜를 붙들어 주셨는데 오늘 둘째 날 저녁 집회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밭에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준비하신 은혜 마음껏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너무 약하고 어리석고 하나님 세상의 논리와 나의 인간의 육신적 본능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습성들을 성령의 권능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택받은 소명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오늘 발견하고 하나님의 각 사람의 하나님 구체적인 소명이든 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든 이 오늘 이 밤 하나님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어 아버지의 도움만 아버지의 초월적 역사만을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임하여 주세요.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명료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아버지 정말 명확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버지 영적인 놀라운 열매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고서 여주모 목사님에게 성령의 강건함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우는데 하나님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배가 넘어가는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들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 꿈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소명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쓰여지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참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이 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구경하여 주세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는 주제를 주셨고 하나님 저희가 두 번의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의 그 이유와 그 기초를 그것이 복음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복음 위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르신 그 소명의 길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그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또 그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원리들을 우리 여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우리 영혼에 새겨지고 우리 삶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권자이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들이 그저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 계획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생인 걸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가장 값진 인생 살다 주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충만하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영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포도나무 교회 워십 캠프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 네,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번 그 주제가 우리의 소명이라고 들었고요. 오늘 저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소명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소명. 아까 잠깐 올라오기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 선교회에서도 또 어른들도 상당수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인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가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해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 학생들은 되게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보다 IQ가 한 평균적으로 10 이상이 높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너무나 잘 알아들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적 삶을 사는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세요. 강력하게. 그리고 그 삶을 살려면 중요한 한 부분이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에서도 지금 지난주까지 설교를 그 부분에 20주 했나? 예, 그랬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소명.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의 시작입니다. 네, 잘 적고 계시네요. 꼭 적으세요. 큰 제목만이라도 잘 적어 놓으시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의 전반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살펴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핵심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은 단순히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그게 포함되죠. 모든 하나님의 창조세계, 피조세계를 구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신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이 구약에 보면 이에 대한 예언들도 있고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구절들을 볼 수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만 보아도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된 걸 볼 수 있는데 한 대표적인 구절만 본다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이거든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것들 잘 듣고 잘 보세요. 왜냐하면 이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거든요. 피조물이 허무는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그러니까 썩어지는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제 그날까지 그 말이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하니 그 새롭게 회복될 날을 탄식하며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피조세계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빌자면 보이는 것,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심지어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탄의 모든 역사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인간의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더라도 우리의 인성, 지성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죄로 다 오염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오염되지 않은 영역이 단 하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인류의 역사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영역들, 모든 관계들 다 오염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피조세계까지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탄식하며 구속될 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속은 그 하나님의 구속 역시 그 범위가 전우주적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영향을 끼친 그 모든 영역에 그 죄의 악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범위입니다. 엄청나게 넓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도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크레이그 바톨로뮤라는 학자하고 마이클 고힌이라는 학자가 공저한 세경화는 이야기다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주 만물과 모든 나라와 인생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사명도 창조 세계만큼이나 그 범위가 넓다. 그들은 모든 공적인 삶, 즉 사업, 학문, 정치, 가정, 형사재판, 예술, 언론 등, 그러니까 모든 공적 삶에서는 물론이고 인간이 경험하는 일의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증언하도록 위임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속하신 범위가 전 우주에 다 걸치는 것이고요, 인간 삶의 모든 영역.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또 우리가 복음으로 실천해야 한 삶의 영역도 우주만큼 넓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그리고 우리의 소명도 그만큼 넓습니다. 그 신칼빈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신칼빈주의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속을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물든 그 모든 영역을 치유하는 뭐죠? 약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죄로 타락으로 물든 그 영역을 치유하는 약으로 예수님의 구속을 이해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복음주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복음을 잘 전하고 전도하는 이 복음주의 진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속이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구속하신 것이다 라는 이 진리가 소홀히 그동안 다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복음을 우리가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그렇게 당연히 그 부분을 포함하는데 이렇게 축소시킨,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 또한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요. 지금 뉴욕에서 리드머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하는 세계적으로 복음주의 진영에서 귀한 리더입니다. 이분은 참고로 장로교 목사님인데 아주 보수적이고 뭐죠?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개혁주의적인 목회자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을 입다라는 책이 작년 초에 나왔는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우리말에도 작년에 번역됐고요. 혹시 기회 되면 한번 사보세요. 부활을 입다라는 책입니다. 뛰어난 책입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오직 개인의 죄사함만 보장하고 사후에 천국에 들어갈 길만 열어준다고 해도 여전히 놀라운 진리일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있다. 마이클 호트는 이분은 또 귀한 신학자입니다. 세계적으로 복음주의, 보수주의 책만 해도 30권 이상을 쓴 세계적인 신학자인데요. 마이클 호트는 자신이 근본주의 기독교 진영에서 자랐는데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얘기죠.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을 온 세상의 쇄신이라고 보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내가 자랄 때만 해도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에 가는 문제에 불과했다. 물론 우리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었지만 약간 혼란스러웠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인가 아니면 부활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을 십자가에만 초점을 맞추면 기독교가 개인에게 용서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이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 부분이 포함되죠.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다행히 그 호튼 박사는 이제 자라면서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지금은 이제 세계에서 유명한 학자가 됐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여기 인용하고 있습니다. 호튼 박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우고 나니 후련했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창조 세계의 시작이셨고 첫 열매이셨고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면 그분께 벌어진 모든 일이 내게도 이미 벌어졌고 지금 벌어지는 중이며 장차 벌어질 것이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되는 건데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중이며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의 구원은 한 백성과 장소의 구속 안에 쌓여 있는데 내가 구원받아 한 백성 안에 속하게 되었고 한 장소 안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요 즉 새 이스라엘 교회요 그리로 구속받았고 장소는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새로운 창조 세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할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속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모든 피조물이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에 동참하기를 갈망한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어디냐? 아까 로마서 8장 읽었죠? 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굴레에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에 동참하기를 갈망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일상생활이 크게 달라진다. 예,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조금 기다리시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나도 준비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어렵네, 그죠? 근데 우리 어린 우리 중학생들도 잘 듣는 것 같아.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이해를 잘하는 게 보여요, 그죠? 잘 모르겠어요? 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네.
자, 그 첫 번째가 아까 뭐였죠? 지금 살펴본 게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 역사의 시작이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새로운 창조 역사를 시작하셨다. 모든 피조 세계를 구속하셨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연속성과 불연속성 설명을 잘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새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소명을 이해하려면 이해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관계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할게요. 포도나무 교회에서 이 부분을 여러 번 계속 설교했는데 한 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딱 두 마디만 머리에 남는데요, 아주 중요하단 말하고, 두 번째는 연속성과 불연속성, 그 두 마디만 남는데요. 예,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내 설교 원고를 아예 뭐죠? 밴드에다 올렸어요. 그게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들을 뿐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원하면 원고 줄 수 있어요, 나중에라도. 네. 자,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쉽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몸과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의 몸 사이에는 어떤 면은 연속적인 면이 있었고, 불연속성이란 말은 어떤 면은 연속이 안 된 다른, 이 두 개가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 이해하시겠죠? 하나는 그럼 먼저 그러면 불연속성, 연속이 안 되는 것부터 얘기할게요. 불연속성, 이게 컸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아까 우리 찬양도 나왔는데 무덤에 갇히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묻히셨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 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안장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뭐죠, 이렇게 무덤에 죽으셔서 묻히셨는데 요 몸이 요대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덤이 터져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일 뿐만 아니라 나중을 보증하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살아났는데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죠? 이들은요,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죽었을 때 그 몸 그대로 살아난 거예요. 그 육체를 똑같이 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성격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몸 그대로 가지고 부활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다른 종류의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문이 다 닫혀 있고 제자들이 그 안에 있는데 예수님 그냥 들어오셨어. 나가실 때도 문이 닫혀 있고 근데 그냥 나가셨어. 영화에 나온 것처럼. 근데 그렇게 들어오시고 그냥 나가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제자들이 만질 수 있었어.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 종류의 몸이에요. 무엇보다 이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에요. 썩지 아니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경적인 용어를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진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몸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사이에 불연속성, 연속이지 않은 게 있다고, 다르다고요.
이 하나만 보더라도요, 이것만 하도 부활의 증거예요. 예를 들면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끝나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을 이렇게 비방하죠. 안 믿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만들려면 지금처럼 만들었겠어요? 예, 네, 봐요. 우리 어린아이도, 어린아이, 미안, 몇 학년이야? 중1. 중1도 그렇게 안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면 누가 그 말을 믿겠어? 이건 완전히 장난인 거지. 만들려면 고상하게 만들어야지. 특별히 다니엘서 보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부활할 것이 기록 예언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들이 별처럼 빛날 거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유대적인 배경,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그 당시 교회가 탄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부활했다고 주장하려고 만들려면 성경에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그렇게 갖다 만들지. 아니, 부활하셨는데 문이 닫혀져 쑥 들어왔다가, 마치 요즘 할리우드 영화 만든 것처럼, 근데 또 사라졌다가, 근데 여전히 만질 수 있는 몸에다가 얘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게 만들어낸 얘기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어리석은 얘기인데. 근데 이 하나하나만 하더라도요, 다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묻히신 지 불과 며칠 후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강력하게 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을 못 박은 자들 앞에서. 그리고 기독교는 강력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불연속성이에요. 아까도 말한 대로 이 육체는 썩지 않을 육체예요. 썩지 않을. 근데 이렇게 불연속성이 큰데 여기 연속성도 있어요. 연속성도. 그러니까 불연속성, 연속성, 그러니까 좀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해하겠죠? 네, 연속성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아, 배우고자 하면 알아요. 뭐 이거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네. 낯설긴 하자 뭔지 설명했잖아요, 그죠? 자, 뭐지? 연속성이 존재한단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같이 묻히셨잖아요. 묻힌 다음에 요 옛날의 육체는 그대로 놔두고 전혀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신 게 아니었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뭔 말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다음에 고 묻히셨는데 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몸은 그대로 놔두고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었어요. 더 나아가 그 몸 그대로 놔두고 영만 살아나신 것도 아니었어요. 요 몸이 살아나셨어. 요 몸이.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에는 손에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지?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 손 못자국에 집어넣고 내 손을 옆구리에 집어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얘기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몸은 그전과는 다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는 자세히 살펴보면 뭐가 있냐면, 어떤 면은 계속 연속되고 어떤 면은 전혀 새롭게, 연속되지 않은 새로운 면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자, 예수님의 부활이 보면 우리의 부활의 모델이시고요, 시작이고요, 보증이고요, 근원이고요, 원동력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모델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느냐? 정확하게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예요.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활하되 예수님처럼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요. 썩지 아니할. 그러면 부활하되 그러면 지금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새로운 몸으로, 이건 완전히 다 썩어 없어져 버리고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거냐? 아니에요. 여기 연속성도 있어요. 똑같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살펴볼 시간이 없는데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음란을 피하라고 하면서 너희의 지금 입고 있는 몸이 부활에도 연결된 것을 말해요. 그만큼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부활에까지 연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요.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그런데 이렇게 불연속성이 있지만 연속되는 부분도 있어요. 특별히 이 그 전에 우리가 죽으면 다 썩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장을 안 하고 매장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려면. 어리석은 거예요. 매장은 다 썩어요. 근데 성경에는 부활에 대해서 씨앗으로 비유해요. 씨앗은 썩지만 거기에서 그 씨를 따라서 싹이 나오듯이, 그래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이와 같이 뭐죠? 부활하되 부활의 몸으로 곧 뭐 하나님의 영광이 전입해진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되 심겨진 씨앗처럼 연속성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어떻게 되느냐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져 변화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대로 육은 가지고 있는데 그 육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처럼. 자, 그래 첫 번째 아까 뭐였죠? 연속성과 불연속성에서 첫 번째가, 작은 첫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에서 볼 수 있는 연속성과 불연속성 지금 살펴봤어요. 이해되시죠? 네. 자, 작은 두 번째,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한 건데 현재의 창조세계와 새로운 창조세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제 이게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지금 쭉 살펴본 거예요. 현재의 창조세계와 새로운 창조세계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모델이기도 하고요, 이 모든 창조세계의 구속의 모델이기도 해요. 왜? 그대로 부활할 거거든요. 새로워질 거거든요. 아까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은 이 모든 피조세계의 구속을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세계, 이 우주와 새 창조세계, 새롭게 될, 성경에 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는데 이 새롭게 될 창조세계 사이에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거기에 성경에 보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살펴보죠. 우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세계, 즉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시작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그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세계는 지금 현재 창조세계와 대조해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렇던 것처럼 불연속성이 클 거예요. 불연속성이 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뭐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져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요. 그때에 영광의 옷, 영광의 몸으로 덧입혀진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 세계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져 새로운 창조 세계로 변하게 될 겁니다. 아까 로마서 8장에 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함에 기다린다는 게 그날을 기다린다 얘기입니다. 그날을 기다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진 사랑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로 변화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불의, 어떠한 죄, 어떠한 타락, 어떠한 부조와 어떠한 깨어진 관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요. 거기에는 사탄 등 악의 세력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 21장이 아주 잘 말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피조세계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살펴보려고 하는 게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 피조세계와 창조세계,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이 새 창조 세계 사이에는 연속성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 몸에서 그런 것처럼 불연속성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연속성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이 창조 세계가 완전히 불타서 없어지고 소멸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께 태초에 이 모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모든 현재의 지금 피조세계는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전혀 처음부터 영에서 무에서 새롭게 새로운 창조세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럼 어떻게 하시냐, 아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원래 몸은 썩게 다 놔둬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그 몸이 그러나 전혀 다른 성격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진 것처럼 이 창조 세계가 불타 없어지도록 다 멸해버리고 완전히 무에서부터 새롭게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 현재 창조 세계를 불로 정화하셔서 모든 악한 것은 태우시고 새롭게 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질 새로운 창조 세계로 변화시키실 거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불의한 것은 불로 정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새로운 창조 세계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보기 시작하고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자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어디에서 그러한 부분을 볼 수 있느냐? 예를 들면 한 구절만 보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날에 심판하실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우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건물에 비유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기초 파운데이션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토대로 이 파운데이션 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뭐에 비유냐면 건물을 짓는 것에 비유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도 건물 짓다가 불난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소방관이 이렇게 정말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참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뭐 세상을 떠나고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었죠.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주님 오실 때 심판하실 것을 뭐에 지금 비유하고 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이 건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날에 뭘로 심판할 거라고 말하고 있냐면 불로 심판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로. 그러면 불로 심판하되 어떻게 돼버릴 거냐? 그때 불로 심판할 때 이 위에 있는 게 다 타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나는 호텔에서 불이 나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 나온 것처럼 그날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거라.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될 거라. 근데 그날에 불로 타되 여기 보면 올바로 세워진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들은 어떻게 될 거라? 불타지 않을 거라. 그래서 그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존재하게 될 거라. 영원히 존재하게 될 거라. 그 말이죠. 톰 라이츠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귀한 신학자거든요. 분명히 이것은 고린도후서 2장,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묘사한 다른 위대한 심판 장면들과 꽤 비슷한 그림이다. 물론 전 세계적인 심판의 날이 장차 도래할 것이라는 관념은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서 5장 10절과 같은 본문들을 통해서도 낯익은 관점이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이 그러면서 그 나라 그러나 그 밖에 다른 어디에서도 우리는 불에 의한 심판의 순간을 지나서 현재 향한 일과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새로운 세상 간에 새하늘과 새 땅 간에 연속성에 대한 이토록 강력한 인식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이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창조 세계 사이에 둘 사이에 연결되는 연속성을 어디보다 강하게 보여준다. 여기 왜? 불로 심판할 것이지만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로 심겨진 것은 정화된 채 그 세계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니까 보여준다. 잘 지어진 집들은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한다. 달리 말하면 그러한 집들은 창조주가 의도하고 있는 장차 도래할 세상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새하늘과 새 땅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잘 이제 훈련 안 받고 교육 안 받아 잘 모를 수 있는데 어른들마저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라만 생각해요. 그럼 천국이 어디냐? 저 어딘가 하늘나라에 있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우리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걸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성경은 잠잔다고 돼 있는데 의식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사로 거기 가서 부자는 뭐지? 음부에 있고 고통 가운데 보고 그래서 의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함께 있어요. 근데 그게 최종 종착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임시 머무는 것이에요. 임시 머무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의 영원한 정착지는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돼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하세요. 지금 말한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히 살아요. 주님과 함께. 그게 성경에 말하는 우리 구원이고 최종 정착지예요. 이게 명명백백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보지 못하고 무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막연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과 새하늘과 새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고린도전 15장 이게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죠. 53장 54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여기 입는다는 표현이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예수님 재림할 때 이런 일을 했거든요.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말이라. 이승현 교수님이라고요, 하버드에서 PhD 하시고 지금 한국에서 가르치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대학에서 가르치시다가, 그분 참 귀한 분이세요. 그분이 작년에 쓴 책에서 이 구절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이 이게 네 번 나오잖아. 이 몸을 가리키는데 이 네 번. 그러면서 이걸 보면 뭘 말하냐, 이 몸이 부활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바울은 부활한 몸이 바로 부활하기 전의 몸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헬라우 투토 이라는 이 단어를 연속해서 네 번이나 사용한다.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몸이 부활할 거다. 이 몸이 부활할 거다. 이 몸이 부활할 거다. 이 몸이 부활할 거다. 강조하게 네 번이나 말한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부활에서 불명예와 약함과 죽음을 경험하고 썩어져야 할 그들의 자연적인 몸이 소멸되고 새로운 몸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다 썩어 없어서 새로운 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연적인 몸이 예수의 영적인 몸이 소유한 영광과 강함과 썩지 않은 영생으로 덧입혀지는 것이다.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처럼 그렇게. 그러면서 여기에 그 뭐죠? 그 닥터 헤이즈라고요. 그분도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 고린도 전서 주석 존 낙스 프레스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현 존재는 단순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영광스러운 옷을 입는 비유는 우리의 몸, 우리의 죽을 몸이 없어지지 않고 에워싸여져서 어떤 방식으로든 종말론적인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될 것을 암시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음란에 내어주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 몸이 부활할 것을 연결시킨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를 말하면서 이 몸이 부활할 것을 말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그날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냥 이거 죽어 없어질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그날에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연속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썩지 않은 몸은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그 역시 닥터 헤이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창조세계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속하시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 속에 새롭게 한다는 말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것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의 일부다. 부활 때 우리의 흠 많은 몸이 변화되어 불멸을 입을 때 죄와 죽음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지금 작은 두 번째 뭘 살펴봤죠? 예, 창조, 현재의 창조 세계와 새로운 창조 세계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살펴봤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할 텐데 이제 작은 세 번째입니다. 이제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작은 세 번째, 이 연속성이 의미하는 바, 이제 우리의 부활도 그렇고 창조 세계의 새롭게 됨도 그런데, 여기는 불연속성이 클 거지만 새로운 창조 세계,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지만 연속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연속성이 의미하는 바, 이제 이걸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봐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게 보여요. 우리의 소명이 보여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삶이 얼마나 영원한 가치를 가진 중요한 것인가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보여야. 이게 보여요. 자, 그래서 그걸 살펴보는 게 연속성이 의미하는 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새 창조 세계와 현재 창조 세계 사이에도 불연속성이 클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있는 것과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는 부분이 클 거다 그 말이죠. 그 말은 그런데 그래서 그 세계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으로 옷 입혀진 새로운 창조 세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근본적으로 우리는 부활하고 이 창조 세계 새롭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세계 사이에는 연속성도 존재할 거다. 그럼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말을 아까 본 것처럼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한 모든 소중한 일들은 그 창조 세계에 계속될 거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남아있을 거라, 지속될 거다. 아까 불에 타되 올바른 것들은 태워지지 않은 것처럼 그 세계에 남아있을 것처럼 지속될 거다. 우리가 오늘날 사는 것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 아까 고린도서 3장 세상을 하나님 불로 심판하시되 그 말은 불로 정결케 하실 거라고 아까 보았잖아요. 정말 놀라운 구절. 폴 스티븐스 박사는요, 그분 또 일처 사역 이 부분에서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얼마 전에 제가 누가 보낸 이렇게 그 광고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랑의 교회에서 여러 이렇게 코스들을 만들어 가지고 줌으로 이렇게 그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등록해 사나 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처 신학에 대한 그 코스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강사로 온 분 중에 한 분이 폴 스티븐스 박사예요. 그러니까 그 방면 전문가예요. 그래서 지금 사랑의 교회 아마 시작 안 했을 텐데 아마 얼마 전에 봤는데 거기에 강사 몇 명 안 되는데 주 강사 중에 한 명으로 폴 스티븐스 박사를 사랑의 교회에 초청했더라고요. 그 폴 스티븐스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면 뭐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아까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불로 심판해서 태워지지 않을 것은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둘을 연결시켜서 그래서 폴 스티븐스 박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순수 미덕이 그 나라에 영원히 존재한 뜻이 아니고 당연히 그 미덕 존재하겠죠.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행해진 일들이 불로 정화되어 그 나라에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르면 불로 인해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수행된 일들의 불순물은 타버리고 순전한 모습만, 정화된 모습만 남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땅을 너무 쉽게 빠뜨리는 경향이 있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도 일부는 영원히 영구히 남게 되고 나의 상상을 초월해 거기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분은 뭐라고 말하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든 삽목 베란다, 내가 가르친 반, 사업계획, 두세 권의 책, 내가 작성한 한두 편의 설교, 손자들을 위해서 만든 보트, 내 특기인 특별한 팬케이크 등도 그 나라에 존재할 거다. 그렇게 심지어 그분은요, 기업 활동도 새하늘과 새 땅에 존재하게 될 텐데 너희 부활을 하늘에서 하더라고 그랬죠. 성경이 안 그랬나요? 거기는 좀과 동록에 쓸지 않는다고? 저는 그것만 봐도 그 나라에 기업 활동이 있을 거예요. 죄는 정화된 채. 새하늘과 새 땅.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문화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문화명령이 지속될 거거든요. 창조명령. 기업활동도 죄가 정화된 상태로 영구히 남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이 영구히 남느냐 하는 것은 매우 아주 중요한 문제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오직 영혼과 관련된 일만 남는다고 가르쳐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장래는 몸의 부활에 있는 만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폴 스티븐스 박사는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학자의 말을 인용하는데 그 사람은 현재 질서와 장래 질서 사이의 연속성 혹은 불연속성이 일의 신학을 개발하는 데 핵심 사안의 하나다. 그러면서 일부 신학자는 천국에도 마케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좀 애매모호하죠? 내가 교회 다니는 비유는 처음 들어봤는데 혹시 목사님 이단? 내가 우리 목사님은 아는데 그런 분은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잡으세요. 그러면 이 땅에 하는 일이 그 땅에 존재할 것을 말하는 성경 구절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아까 그 고린도전서 있지만 폴 스티븐스 박사는요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경 구절 10개를 제시해요. 구절을 봐라. 그러면서 그가 제시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24절 26절 요한계시록 21장 24절 26절 읽어볼게요. 이게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의 일입니다. 지금 21장은 21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누가 들어가리라고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땅의 왕들이 뭐를 가지고 들어갈 거라고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리라.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갈 거라? 그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라. 아멘. 자, 근데 여기 보면요, 이 구절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면요, 이사야서 60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0장 11절이 성취될 거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예언된 내용이 성취될 거라 그 얘기거든요. 자, 이사야서 60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21장 아까 그 구절들은 이사야서 60장 11절이 성취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만국이 그리고 왕들이 자발적으로 오겠죠. 당연히 자발적으로 올 텐데 그들은 성경 전체를 볼 때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겠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면 여기 못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왕들이 만 백성이 열국이 열방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여기 들어오는데 뭘 가지고 들어올 거라고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올 거라고. 아까 보셨어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 혹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올 거라고요. 아까 제가 팀 켈러 목사님 얘기했죠? 지금 그분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분이고요. 그분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도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뭐죠? 그 기관이 세워져 있고요. 여러 교회들이 견합하고 있는 그분 얘기하면 우리나라 웬만한 분들은 다 아는 그분도 아까 말한 부활을 입다 그 책에 뭐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구절들 기초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보세요. 그분이 한 말입니다.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유산과 찬란한 영광이 새로운 창조 세계 속에 영입된다는 뜻이다. 그 나라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만드실 때 이 창조 세계를 보시고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그리고 나중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따도 보겠지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창조 세계를 이끌어갈 동역자로 삼으셨어요. 문화를 개발하고 창조 역사에 동참하도록. 그래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명령, 문화 명령, 창조 명령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전혀 새롭게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요. 인간이 그동안 해온 이 문화 명령을 따르는 것 중에 하나 옆에 소중한 것들은 그대로 다 살아남을 거예요. 죄는 정화되되. 이 구절들을 보면.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 같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유산과 찬란한 영광이 새로운 창조 세계 속에 영입된다는 뜻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 26절에 밝혀져 있듯이 땅의 왕들은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한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에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비전에서 보듯이 우리는 우리의 인종적 문화적 구분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일부로서 훗날 새로운 창조 세계로 옮겨질 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 한국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백인으로 변하지 않고 흑인으로 변하잖아요. 한국 사람일 거예요. 각 문화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그 나라를 더 풍성하게 만들 거예요. 거기는 인종차별은 조차는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요. 우월감, 열등감은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요. 죄는 다 정화돼서 없어질 것이나 독특한 문화는 그대로 살아남아 있을 거예요. 그것이 그 나라를 더 아름답게 할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비전에서 보듯이 우리의 인종적, 문화적 구분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일부로서 훗날 새로운 창조 세계로 옮겨질 만큼 중요하다. 그것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한 왜곡만 정화된다. 장차 우리 몸이 연약함과 썩어짐을 모두 벗대 여전히 개인마다 구별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나라에도 나는 여주봉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될 거예요. 그 나라에. 새로운 창조 세계의 하나님 백성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으로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하나의 백성이지만 차이성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도리어 그 차이 덕에 우리의 연합이 더 위대해지고 새로운 인류가 더 아름답고 영화로워진다.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주님 안에서 성령인들 따라 행해진 소중한 것들은 고린도서 3장이 말한 것처럼 불로 정화될 것이지만 그 나라에 남을 것입니다. 근데 폴 스티븐스 박사가 말한 지적한 또 한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어디냐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쉬리니.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에 지금 그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되 뭐가 그들을 뒤따라갈 거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뭐가? 그들이 하는 일이 그들을 뒤따라가게 될 거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그 나라에 뒤따라올 거라고 돼 있다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는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아까도 말한 대로 말세 예수님 오실 때 불로 심판되어질 텐데 하나님의 길과 가치를 따르지 않는 우리의 욕심과 타락한 죄의 열매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그러나 성령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되어진 일들은 정화되어지되 우리를 따를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나라에 존재하게 될 거라 영원히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영원한 가치를 가집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보려고 지금 진짜 좀 이해되시죠? 왜 여태까지 그렇게 설명을 했는지. 여러분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부활자가 어디죠? 부활장 고린도서 15장 예, 예, 잘 알죠. 고린도서 15장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 쫙 말하고 나면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절 부활에 대해 쭉 말하는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니까 부활을 말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항상 뭐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네, 고마워요. 자, 그런데 여기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구절을요 그 미국의 성서공회 중에서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핸드북 시리즈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번역할 때 이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말은 이런 말이다, 이렇게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핸드북 시리즈에서 이 구절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구절은 너희가 기독교인으로서 일할 때 너희의 일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다. 혹은 심지어 주님께서 너희의 일이 쓸모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래요. 우리의 일이 그러니까 더 힘쓰는 자들이더라. 근데 문제는 이거죠. 여기 주의 일이 뭐죠? 그러면 왜 이게 헛되지 않을 거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헛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실 거라고 그랬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영원히 있을 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주의 일이 뭐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을 소위 교회에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 일도 주의 일이죠. 주의 일이죠. 혹은 복음 전하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선교회 간사라든가 등등등 당연히 주의 일에 포함하죠.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의미하신 주의 일은 훨씬 커요. 한 구절만 볼게요. 그거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지금 잘 읽고 계세요? 네, 잘 보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누구에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것이니 누구에게 받을 거라고요? 주께 받을 것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 섬기는 이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느니라. 자, 이게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종들아. 여기 지금 종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 노예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주종간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를 말하고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말하고 지금 여기 누구에 말하냐면 그 당시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아직까지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노예들에게 하는 말인데 노예들이 하는 일은 뭐겠어요? 노예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노예들이 무슨 일이 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인 밥 만들어주고 마당 쓸고 청소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심부름하고 이런 일을 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일이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누굴 섬기는 거라고요? 오늘? 네,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그 일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다라고요? 주님께.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그날 어떻게 될 거라고요? 상급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불의하게 행할 때 그날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바로 다음 절에 보면 그 당시 주인들에게도 노예들에게 똑같이 하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들이 데모해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나서진 않았지만요, 가르침 자체가 노예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아까도 말한 대로 교회에 관련된 일만 생각한다는 게 중요한 주의 일이라니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당시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일을 주의 일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주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하나의 상급을 받을 것이고 하나하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해요.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고린도 15장을 보셔야 돼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속은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전체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 사회 모든 영역, 피조 세계 모든 영역. 복음의 넓이도 그만큼 넓어요. 우리의 소명이요, 그만큼 넓어요. 아까 신칼빈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구속을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모든 영역이 다 병들었어요. 죄로 물들게 되었어요. 인간만 우리 지성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해 눈이 가려져서 인성이 병들었어요. 관계가 병들었어요. 우리 사고가 병들었어요. 총체적으로 우리 문화, 우리 경제, 우리 정치 아무나 얘기해보세요. 다 병들었어요. 인간의 삶 총체적으로 병들었어요.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타락의 결과가 전 우주에 미쳤어요. 아까 나온 것처럼. 근데 복음은 그 전 타락한 그 모든 영역을 새롭게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의 결과를 지고 가셨어요.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커요. 구속의 능력이. 그리고 우리의 소명이요. 그 모든 영역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영역이 아까 말한 대로 병을 고치는 약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그 모든 영역을 새롭게 하는 주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그날의 심판이 있어요. 큰 세 번째 우리의 소명 이제 나왔지만 볼고 그럼 우리의 소명 이제 이걸 보시면 아 우리가 7시에 시작했죠. 어 그렇게 많이 안 늦었구나. 나는 지금 끝날 때가 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네,
생각보다 예, 빨리 했네요. 그래도 예. 예, 그렇게 길게 안 할 거예요. 뭐 예, 모르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마이크 호튼 박사가 했던 얘기 아까 들어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좀 이해할 거예요. 아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또 나의 구원은 한 백성과 한 장소의 구속 안에 쌓여 있다. 그러니까 한 백성에게 속하게 되었고 구원받아서 한 장소에게 속하게 되었는데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다시 말하면 새 이스라엘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한 한 새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백성 교회에 속하게 되었고 한 장소는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새로운 창조 세계다. 우리가 새로운 창조 세계에 속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창조 역사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그 첫날이에요. 첫날. 이걸 좀 설명하면 더 볼 수 있는데 내가 시간을 위해서 줄일 건 줄였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좀 이해될 거예요. 전부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어차피 불타 없어질 거고 그 나라에 뭐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전혀 새롭게 창조돼서 뭐가 있을 것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살든지 예수만 믿으면 그날 천국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모든 피조물이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에 동참하기를 갈망한다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아까 로마서 8장 하나님이 예수님의 구속을 통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속은 모든 피조세계의 구속을 포함하는 그래서 이 모든 피조세계가 새롭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기다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지금 내가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크게 달라진다. 우리 날마다의 삶이 달라진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분이 한 얘기가. 마이클 어떤 박사가 한 얘기가. 우리의 소명, 그 부활에 대해서 다루면서요. 그 톰 라이트 박사는 참 귀한 분인데 그분이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한 부분이 있다.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측면이 있는데 몇 가지 쭉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거를 협력적 종말론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신학적인 건 잘 몰라도 내가 읽을게요 그냥. 그런데 그분은 좀 자유주의 신학자 그 내용을 우리는 안 받아들이는 그분을 인용하는데 그분도 그분과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 이 부분만큼은 그분이 아주 잘 표현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그냥 인용한 거예요. 잘 표현한 내가 그걸 읽어볼게요. 초기 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진 성경에 나온 그 교회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초기 교회에 그러냐면요. 초대 교회에 그러면 서기 300년도 초대 교회였어요. 초기 교회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교회들 신약에 그 교회는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하면 읽어볼게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부활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마지막 날 최종적 부활에서 완성되리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부르셨다고 믿었다. 그들은 개인의 삶과 정치적 삶에서 또 자신들의 사명과 거룩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성취를 실행하고 그럼으로써 최종적 부활을 기대하면서 살도록 부르셨다고 믿었다. 그냥 하나님이 종말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인격으로 친히 임한 종말이고 하나님의 미래가 현재 임한 그분이시라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미래가 임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 왜 성령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이 일 감당한다고 주신 거거든요. 새 창조 역사.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변화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다고 믿었다. 오만 이해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미래의 관점에서 그 나라의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될 거잖아요. 모든 악은 제거되고 현재를 변화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다고 느꼈다. 우리 능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세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뭘 보내셨어요?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들은 미래의 관점에서 그 모든 피조세계가 구속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현재 그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하나하나의 능력을, 아까 신칼빈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복음은 그 모든 병을 그 분야의 병을 치유하는 약과 같다고 그랬는데, 각 분야에서 죄의 영향력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원래 창조 질서가, 그 뜻이 샬롬인데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이 거기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책임을 받았다고 그들은 느꼈다는 거예요. 초기교회 모든 기독교인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냐 그 말이죠. 오늘 내가 사실 그 부분까지 같이 살펴보려고 원고를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 부분 빼버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초기 교회는 전파되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는 주 그러잖아요. 초기 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란 말은 퀴리오스라 그 말이에요. 주님, 이렇게 기둥 주인 주자잖아요. 주님, 영어로 master 혹은 lord. 근데 헬라어로, 성경 헬라어 써야 되니까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그 큐리오스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에 한 예만 들으면 그 당시에 누구를 의미했냐면요, 로마 황제를 의미했어요. 로마 황제. 어떤 의미로 로마 황제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잖아요, 시민들이 황제를, 시저를 어떤 의미의 큐리오스라고 불렀느냐면요,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적법한 통치라는 의미에서 큐리오스라고 불렀어요. 그 동전에 그렇게 나와요. 비석에 나와 있고요. 그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은 지나다가 그 뭐죠? 신전에서 시저가 큐리오스라고 말하면서 고백하며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그때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외친 줄 아십니까? 시저가 아니고 예수가 큐리오스라고 외쳤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부활이 그걸 증거한 거거든요. 증명한 거거든요. 원래부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부활이 증명했다고. 진정한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더 나아가 온 우주의 적법한 주인이신 것을. 그래서 그 고백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았어요. 심지어 초대교회 핍박받으면서 핍박받은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사 지내고 사제가 있고 신당에 있어서 그저 제사 지낸 종교, 이 말은 뭐냐면 공적인 영역에서는 관섭 안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거에는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아니면 CJ 통치 안에 놔두고 우리는 종교로서 그냥 마음의 평안이나 위안을 얻는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종교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데 기독교는 그 관점에 전혀 종교가 아니었어요. 예수가 키리오스란 말은요 공적인 진리입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온 세계 인류가 주 대신 만유의 주 대신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았어요. 여러분이 그 뭐지? 그 새벽 기도에도 나누고 또 완전한 진리 보셨겠지만 여러분 오늘날 지난 2, 300년 사이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완전히 사적 영역으로 몰아넣었어요. 공적 영역에서 완전히 떠나 종교는 가치의 영역, 사적의 영역.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까지도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기독교는 사적인 영역, 내가 믿는 그저 가치의 영역으로 전락해버려. 근데 복음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예수님의 구속은 그 죄의 영향력이 있는 곳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소명은 그 모든 공적 영역에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초기 교회가 살았던 삶이에요. 그게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소명을 감당할 것인가? 아, 제가 하나 더 읽어볼게요. 그 어떻게 우리 소명을 감당할 때 전에 톰 라이트 박사가 말한 요점은 이렇다. 하나님이 이 생에서 성령을 통해 사람들을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제자도, 기도, 거룩, 희망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이끌므로써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위해 하고자 하시는 일의 증표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새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그 구원이 이미 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는 것의 증표가 되도록 부르셨어요. 우리를 증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지 뭔지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초기 교회는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망각했어요. 계속 우주 전체를 하시고자 하는 일이 증표가 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부터 우리 신약의 교회를 포함한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데 목표가 나와 있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뭘로 부르셨다고 표현하냐면요 많은 학자들이 전시 백성으로 부르셨대요. 전시 백성이란 말이 뭐 평화시 전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전시 쇼윈도 백성 쇼윈도 보석집 가면 혹은 옷가게 가면 쇼윈도에다가 그 옷가게에서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제일 예쁜 것을 전시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집은 이런 걸 만듭니다 라고 보여주는 게 전시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무슨 백성으로 세우셨느냐?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전시하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도로 먼저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왜? 우리가 맛보게 돼야 전시가 될 거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엄청 침체되고 있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이게 우리들부터 지금 하나님이 부르심, 소명, 복음, 구원, 하나님 역사, 계획 정말 올바로 깨닫고 우리 자신을 보았었으면 좋겠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위해 하시고자 하는 일의 징표가 되고, 아셨죠? 전시 백성 징표가 되고, 그것을 미리 맛보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라는 의도로 부르셨다는 거죠. 맛보게 우리로 먼저. 그래서 우리 다음 이 저기 뭐지, 그 청년부 이번에 그 워십 캠프의 주제가 하나님 영광을 회복하는 예배예요. 근데 거기서 한 타임 설교해 달라고 해서 지금 뭐 설교할지 아직 못 정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가장 주된 목적이 예배고요. 성경에 보면 창조하신 목적도, 구원하신 가장 주된 목적이 예배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이것을 위해서도 예배가 가장 필수예요. 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새 창조의 능력과 그 생명을 맛보게 될 것이니까. 근데 코로나 온다고 시장은 그렇게 잘 받으면 교회는 안 나와. 집에서 TV 켜놓고 웅얼웅얼하면 예배 드리나 봐요. 뭐 불가피하게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예배 드리면서도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단지 그 궁극적 구원의 징표이자 맛보기일 뿐 아니라, 이건 설명했잖아요, 궁극적 징표이자 맛보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현재와 미래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수단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두를, 저를.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만의 구속이 아니라 부패와 타락에서 자신이 해방된 것만이 아니라 창조계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바다. 다시 말해서 창조계는 그렇게 구속받은 인간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데, 그 인간의 청지기를 통해서 창조계가 드디어 원래의 지혜로운 질서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구원을 사유화해버린 것에 개인화, 나만 구원받고 내 마음만 평안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과 목적은 전혀 망각한, 이게 현실. 여러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체부터 처음에 설계하기 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니까 설계하기 좋아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올바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와 당신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서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창조 세계의 사람이 되고, 먼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표지와 상징을 만들라고 부르신다.
표지와 상징, 전시 백성 먼저 맛본.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은사는 이만 성령을 주신 것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표지를 만들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걸 의미한다. 할렐루야. 자, 이게 우리의 소명인데 이제 이 토대 위에서 우리의 소명은 이제 제가 간단히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간단히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2시간밖에 안 돼서 내가 보통 설교하면 뭐 3시간은 되고. 네. 그림 좀 보여주세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명, 선교. 자, 그림 보면 예수님이 주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이 땅에 이 세상에 온전한 뭐죠? 적법한 주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 하늘과 땅과 땅, 하늘 위 땅에 땅 아래 모든 것들이 주님이세요. 모든 삶의 영역에 토대 위에서 우리는 전도, 복음 전도죠. 관계 중심 전도 생활화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복음 전도. 그다음에 양육, 가르침. 당연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열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예수 믿도록 인도하고 말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입장에서 먼저 예수님이 열한 제자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배워 그대로 행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배우고 살고 가르치는,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사랑의 섬김. 세 번째는 이렇게 사랑의 섬김은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건데요. 아까 말한 그 일에.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교회에서는 뭘 살펴보느냐면 지금 그 일의 소명이라는 걸 살펴봅니다. 지금 몇 주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루터가 특별히 강조했어요. 루터가. 근데 아주 잘한 겁니다. 제가 간단히만 설명할게요. 그리고 넘어갈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유지하고 계시고요, 돌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세요. 성경은 말씀으로, 능력으로, 성경에. 근데 이거를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영어로 providence, providence provider, 공급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른 말로 하면 공급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해요. 그럼 루터가 자주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성을 뭐죠? 성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다 그랬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성을 세우시는 분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성을 세우죠?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성을 세우는 자를 통해 세우신다. 루터가 자주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소에 젖을 자는 소녀의 손을 통해 소에 젖을 자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면 심지어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같이 속이 좁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눈에는 비를 착 보낼 때 안 믿는 사람은 딱 안 줘. 그럴 텐데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으로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공급하시잖아요. 근데 뭘 통해 공급하시는가? 우리의 일을. 그래서 일 하나하나를 소명으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일의 소명.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되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나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한 번은, 우리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지만 고등학생 때요, 우리도 내가 3층에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뭐지? 반이 안 그러 다녀요. 우리 그때 안 그러 다녔어. 여러분도 안 그러 다니죠? 여러분 1층밖에 없어 모르겠구나.
우리 3층에 그 교실이 있었는데 뛰어다녀. 뛰었는데 한 칸씩 올라가는 게 아니고 두 칸, 세 칸씩 팍팍 뛰어. 그렇게 올라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한 칸을 못 뛰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단을 붙잡고 1층에서 3층까지 올라가는 30분 걸렸어.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30분이 걸리고 막 땀이 뻘뻘 나고 숨이 차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집에 갔는데 뭐 걷지를 못하겠어. 누우면 이제 기침이 나와가지고, 기침이 나오면 배가 이렇게 막 갈라지는 것 같아. 그래서 기대서 이렇게 누워있고. 근데 나 혼자 이제 공부하러 여기 와 있었고, 이제 식구들, 부모님 식구들 시골에 있었는데 급하게 전보 쳤죠. 이런 상태라고. 그 다음날 부모님 올라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아는 그 외삼촌이, 우리 외삼촌이 날 데리고 병원에 가는데 그분 걸어가는데 뒤에 따라가지 못하겠어. 왜냐하면 이게 막 그래가지고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내 말 잘 들어야 살아 그러더라고요. 봤더니 늑막염에다가 폐결핵 3기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도 요약해야 됐고 시골에 가서 요양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랬는데 나중에는 약이 내성이 생겨가지고요. 그 당시 조그맣고 되게 좀 비싼데, 근데 요 약이 안 들으면 이제 더 이상 약으로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이 꿈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약을 통해서 그 약이 들어서 살았거든요. 자, 그러면 내 생,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해서 다 하나님의 공급. 그런데 나에게 생명을 유지하시되 그 약을 발명한 사람을 통해서, 처방한 사람을 통해서 등등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일 하나하나에 이웃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랑으로 섬겨서 공급하는 소명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그러니까 내가 가끔 그 얘기 하는데, 카센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카센터 두 분이 있으나 그분들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카센터 다니다 보니까 한 예를 드는 건데, 우리 교회 두 분은 참 잘하고 계세요. 아니고 카센터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핵심은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탁월함이 핵심이에요. 정직할 뿐만 아니라 탁월하게 섬기는 자리로, 당연히 정당한 수익은 받을지 모르지만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까 심지어 그 당시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걸 누굴 섬기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날에 어떻게 될 거라고요? 상급을 받을 거라고요. 또 반대로 심판도 받을 것이고. 주일날 이 설교를 했더니 한 분이 자원봉사에서 선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 계세요. 친실하게, 감사하게.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설교 받고. 열심히 잘하는 분이에요. 또 큰 힘이 되고 있지, 하나님 이래. 그분이 타겨울함의 설교를 듣고 나서 자기가 내가 보면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자기 생각이 없었나 봐요.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게 보였나 봐요.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게 보여졌다고 나한테 문자 보냈더라고요. 루터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이걸 통해 종교개혁을 통해 그 사회 자체가 국제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그 다시 그림 보여주시면 간단히 설명을 넘어간다 그랬죠. 여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문화의 구속이에요. 지금 문화는 아까 공적, 사적 영역 이렇게 나눠서 공적인 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 다 여기 포함해서 그것은 소위 자연주의 철학에서 토대해서 굴러가게 만들고 이 사회가 기독교 등 종교는 사적인 영역에 몰아넣어서 공적인 영역에 아예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렸어요.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유명한 성교학자이기도 하고 성교사였어요. 정말 뛰어난 분인데 그분이 영국 분인데 40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영국으로 돌아와 봤더니 완전히 기독교를 사적 영역에 몰아넣어버리고 공적 영역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리는 걸 보면서 그분 돌아가신 날까지 그분의 책을 쓰면서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기독교를 문화의 포로로 만들어버렸다. 복음을 문화의 새창살 속에 가둬서 복음의 능력 역사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린 서구 사회에서 보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다 미쳤다고요. 경제, 사회, 문화 다, 예술, 뭐 스포츠, 오락, 뭐 심지어 레저, 뭐 모든 부분에.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거예요. 자, 성.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결혼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거를 구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근데 이 구조를 타락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는 오늘날 이거는 방향이 잘못된 거죠. 이 둘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 못하면 모두가 잘못된 타락한 걸로 보는 거죠. 정치에도 그렇고 경제에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건 선한 건데 그거는 구조인데 인간의 타락으로 해서 잘못된 죄의 방향으로 사용되는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럼 이거는 이 선한 것을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쓰여지도록 돌이켜지는 게 각 분야에서 이게 문화를 구속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기도학교 설교하면서 얘기는 한 예만 듣고 이제 맞춰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한 예만 들면 그 데이빌 라슨 박사라는 분의 이야기예요. 그 그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그 정신과 의사가 되려고요 의대에 갔어요. 예수님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의대에 갔는데 그 교수님이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이제 딴지를 거는 거죠. 데이비드 자네 그 자네에겐 신앙이 중요한 문제지? 그러니까 안 그런가? 네. 그럼 정신과 의사가 되려는 생각은 집어치우는 게 좋겠군. 그런 거예요. 정신과 환자들에게는 종교는 해로울 뿐이거든. 누가 그랬다고요? 교수가. 왜 그렇게 말했느냐 하면요. 그 당시 정신과 사회에서는 종교를 보편적인 강박신경증, 유아적 무기력증, 원시적인 자기 도취로의 획이라고 규정했어요. 이게 프로이드가 그렇게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언어는 달라졌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정신과 사회에서는 종교는 해로운 것으로 아예 딱 깔려 있었어요. 이게 아까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정신과라는 그 영역에 죄의 영향력이 있어서 신앙 자체를 완전히 편집 중에 뭐죠? 정신병을 오히려 유발시키는 그런 영향력으로 해버리는 거죠. 문화를 구속한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과 의사가 되되 그 속에 살면서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나 나는 신앙을 지키면서 거기서 내 신앙 유지하고 귀에 되는 대로 전도해서 혹은 또 큰 병원에 혹시 또 신후에도 만들어서 전도하는 그러나 이 이상인 거예요. 왜? 그럼 이 영역은 다 버려둔 거잖아요. 뭐에? 타락에. 내 신앙은 지킬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낸시 피어스가 참 잘 말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문화를 구속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르셨다. 그러면 문화를 구속한단 말은 아까도 말한 대로 그건 그대로 놔두고 나만 신앙 지키고 귀에 대는 데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돈 벌어서 내가 선교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 하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이 문화 자체를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올바로 세우는 거예요. 제가 데이빌 라슨 박사 얘기 계속 해볼게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데이빌 라슨 박사는 의대생인데 포기 안 했어요. 포기 안 하고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의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근데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요, 라슨 박사는 새로운, 그러니까 재미있는 패턴을 발견한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로. 과학적인 근거로 어떤 패턴을 발견했냐면, 종교는 결코, 이제 여기서 미국에서 종교 그러면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는 결코 정신질환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실제로 정신질환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줬고요, 통계적으로, 데이터가, 과학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병든 집단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집단에서 훨씬 많이 발견되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연구하면서 데이빌 란스는 나중에 마침내 미국에서, 미국 분인데, 국립보건연구소를 설립했어요. 국립. 그리고 종교적 믿음, 아까도 말한 기독교죠. 더 나은 정신 건강에 실제적인 관계가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란 말을 안 쓰죠. 이러면 종교와 정신건강 관계 등등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그는 그 업적, 그의 업적은 그의 관련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쳤고요. 한마디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혼자서 하나님의 도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종교와 건강이란 주제로 의학계를 뒤집어 놓은 사람이에요. 미국 의학계를. 그래서 현재는, 지금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우울증, 자살, 가정의 불안정, 마약, 알코올, 남용, 기타 사회적 병리 면에서 발병 비율이 훨씬 더 낮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데이터에 의하면 종교는, 여기서 말하면 기독교는 정신병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정신건강, 신체건강, 가정결속 그리고 사회질서에 유익하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종교적 믿음이 암으로부터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질병과 관련해 더 낮은 질병률을 보이고요.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는 속도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 훨씬 빠른 것을, 빠른 것이 데이터를 통해 증명된 거예요. 사망률조차 낮은 게 증명된 거예요. 근데 의료 전문가들에게 이게 참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인구 통계학자들에게는요, 평균 수명이 삶의 질을 보여주는 최고의 지표래요. 인구 통계학자들에게는 평균 수명이. 그런데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가고 신앙사고 올바로 하는, 이분도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냥 신앙만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심지어 더 오래 사는 게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버드대 교수 같은 분 중에요, 허버트 벤슨 교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했어요. 의사들이 영적 차원의 잠재된 치유력을 인식할 때가 됐다. 하버드 교수가. 심지어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다. 우리의 유전자 청사진은 무한한 절대자를 믿는 것을 우리 본성의 일부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근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신앙을
편집증 증세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는 그 세대, 그 프로이드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그 문화, 이거를 구속한 거예요. 근데 완전한 진리라고 우리 기도학교에서는 학생들 배우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쌍둥이 책이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좋은 책들이에요. 같이 보면 훨씬 좋은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각 영역에서 문화를 구속한 사람들의 좋은 예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전문가가 돼야 돼요. 자기 부자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는, 우리 신앙의 언어를 안 사용하더라도, 왜냐하면 통역이 필요해요. 기독교적 용어만 사용하면 벌써 문을 닫아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종교와 건강, 이렇게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들의 얘기를 해석할지 몰라도 전문가가 되어야 거기에 성경적인 진리의 토대 위에 세울 수 있어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데요? 문화를 구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되 문화를 구속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르셨어요. 왜? 복음의 범위는 전우주적이거든요. 타락의 결과가 미친 모든 곳에 죄의 영향력을 거두고 하나님의 샬롬이 거기에 통치하도록 그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도구로 부르셨다니까,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 그러려면 전문가가 돼야 돼. 그게 우리의 소명이야. 그게.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은 이제 창조세계 돌봄인데, 그 부분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살펴보기로 하죠. 설교 마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소명. 처음에는 제가 설교하기 좀 힘들었어요. 이제 뭐 낯선 분야고, 뭐 아까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뭐 연속성, 불연속성만 남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서 지금의 이제 전체적 그림이 보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를,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우리의 소명이 얼마나 넓은가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 세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배워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올바른 복음의 진리의 토대에서, 정말 이 시대 어느 때보다 그것이 절박한 시대예요. 어느 때보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필수적이에요. 이 코로나 이후로 더욱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놀라우게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를 따라 감당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연구할 부분도 있고 기도할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아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아까 그 신칼빈주의자들이 잘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약과 같아서 인간의 죄로 인해 병든 모든 것을 치유하는 약과 같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잘 인내해 줘서 감사하고, 예, 잘 그래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보통 또 설교한 것보다 더 빨리 끝났다. 네, 찬양 하나 같이 하죠.
하나님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일터 사역을 주고 인도하고 계신데 지금 선교사적 삶. 근데 지금 오늘 나눈 한 부분도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 복음의 신앙의 핵심인 게 보이고요.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를 네 삶을 살려면 십자가 복음의 삶의 핵심이거든요. 그 토대. 그래서 우리를 정확하게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 여러분 보인 것처럼 또 갈 방향을 보이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어려서부터 우리 중고등학생들부터 분명히 무장되어서 정말 이걸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소명 발견하고 또 그걸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런 축복의 길을 간절히 소원하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죠.